SDGs는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던 의제입니다.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고도 표현하는 이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, 지구, 번영, 평화,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인류사 속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. 과거의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, 지속가능 발전의 달성을 통해 미래 세대까지 인간의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.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 안에서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. CSR은 사회공헌을 잘하는 착한 기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현명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무엇보다도 UN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민사회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자본주의 시장에서 더욱 성숙될 수 있는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, 그리고 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더 발전된 자본주의 시장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.